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학원 차량으로 향합니다. 최근 학원가에는 새로운 간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의대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준비반입니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의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등의대반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특히 의대를 희망한다면 이제 4학년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부터 이제 의대반으로 내려간 거죠. 놀랍게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이나 빠른 선행학습입니다. 의대반은 주로 10명 이하의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어려운 수학 선택 과목에서 초고득점을 해야 승산이 있다는데요. 학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고등 수학의 기본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과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학은 반복이에요. 요즘 사교육의 어떤 중심은 그냥 의대 몰빵입니다. 야, 이거 의대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요즘 대학 서열의 꼭지점에는 의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전국 대학 자연계 정시 모집에서 의대와 치대가 20위까지 싹쓸이했는데요. 상위 0.5% 학생들이 전국 의대를 다 채운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의대반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의대반 혹시 다녀요? 아, 혹시 몇 학년이에요? 혹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요. 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반에 그러면 진도 제일 많이 나간 친구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세요? 저랑 또래. 동갑인데 고등학교 과정까지? 네. 의대관에 다니니까 꿈이 의사예요? 꿈이 없는. 꿈 아직 없어요? 근데 딱히 싫은 거 아니라가지고. 힘들진 않아요? 네. 초등 의대반 수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최상위 의대 합격 전략이었는데요.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 100명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5시 아침, 5시 아침. 3번, 다음까지 아침 5시 아침 6번, 5시 아침 3번 하신다고. 그래야 그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주신다고. 설명회가 끝난 뒤 내 아이 의사 만들기에 매진 중인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남에 있는 한 입시 학원. 좀 어머님들이 반을 오픈해주기를 원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의대반을 개설해 초등학생에게 수학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의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2023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게 되면서 의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초등 의대반이 성업 중입니다. 입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 중인 새 어머니. 의대 열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의대 열풍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 나는 어떤 분한테 이런 말도 들었어. 뭐 의사는 그냥 하방, 뭐 하방이 뭐야? 하방 1,000만 원이래 월급이. 완전 보장, 절대 보장, 노후 보장. 네.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의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건호 씨는 28살이던 2019년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해 신입생이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한 건호 씨. 그런데 어릴 때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3 때 좋은 성적을 거둬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했는데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 때 원하던 수학과에 못 가게 되면서 진로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의대로 가버리면은 더 이후에 좀만 더 고생하면은 편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굳이 뭐 자기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고 한데 이제 정말 그걸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아 그래도 그때 의대 갈 거리라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그 이후 뭔가 이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수 끝에 의대에 들어간 건호 씨. 취업난이 극심해지며 의대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의사라는 전문직으로의 길이 열리는데요. 준석 씨도 그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취업하려면 공대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준석 씨는 연세대 공대에 입학해 2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입대한 뒤 군 복무 중에 의대 진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대에 성공했다 하면은 뭐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정년이란 게 있다 해도 정년이 보장된다고 사실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회사 다녀서 자력으로 집 한 채 사기 힘들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상대적 바탈감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진로를 틀게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연봉은 약 2억 3천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의 3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의대 진학을 전문으로 하는 재수종합학원도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대학을 한 학기 다니다가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들이 들어오는데요. 올해는 100명 정도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대생 상당수는 고소득층 자녀입니다. 작년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잘 다니는 의사로 시키고 싶어요. 해보니 다 가나거든요. 엄마가 약사에서 하는 의사 시키고 싶어요. 의사가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제일 바탕을 마련해준 게 의대예요. 진로 고민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거기 이제 댓글로 수투표라 이런 식으로 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좀 자조를 하는 밈인 건데 아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의대나 갈 걸 지금이라도 그냥 의대를 가라라는 뜻으로 그냥 의사에서 의사가 보장받는 혜택이 너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게 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의대 열풍이 이런 것 같아서 이제 애들끼리 얘기해보면 그만큼 고생해서 들어올 만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얘기해보면 이제 동료들끼리도 뭔가 의사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명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못 가는 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건호 씨는 3년간 의대 생활을 하며 의학 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재입학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이 지역에서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은 산청의료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과로 꼽히는 내과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의료원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의료원 이제 여기 마을 분들 좀 아, 의료원. 산청의료원 말이지. 네네, 산청의료원.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 얼마다? 3억인가 뭐 2억인가 뭐. 주도 의사 어떻게 군에서나 뭐 그런 데서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뭐 그렇게 광고를 하고 4억을 주니 3억 5천을 주니 그러다. 해도 올 의사가 없고 그러니 참 문제는 문제라. 산청의료원은 4차례 공고를 올려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거는 교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누가 안 모시고 가면 자식이나 안 모시고 가면은 꼼짝없이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1년 전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지금까지 비어있는 자리. 5달 전부터 진주 경상대병원 의료진이 매주 한 번 방문해 4시간 진료를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게 사실은 3억, 1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그 지원자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분이 가족을 이루고 또 자기의 어떤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그 서울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인구 300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꼽히는 인천의료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없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기간은 얼마나? 지금 한 1년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아유, 눈물 나죠. 저게 비싼 세금 들여서 다 설치한 건데 인력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중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다른 병이 오거나 입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개인 의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만약에 조금만 악화되면 또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겨서 사실은 저희 병원 이용하시던 분들은 많이 답답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지금 받을 수가 없죠. 봐줄 의사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없어서. 진짜 산골짜기도 아니고 수도권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안 오시고 중단될 정도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사실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주로 모여 살고 계시잖아요. 인천은 또 강남에서 보면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출퇴근이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지방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분들도 출퇴근하려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점점 그 부족한 형편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립니다. 내과나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는 기피하고 더 편하고 돈이 되는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에 직접 연락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문의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 남원의 하나뿐인 심뇌혈관센터도 전문의가 없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심근경색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1시간 반 거리의 대학병원에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초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입니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입니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에 숫가를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왔습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의대 정원이 18년째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 3,058명으로 줄였습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된 뒤 18년째 동결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2.5명.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명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가 경실련이 2010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그 본인의 이제 지역구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그때는 이제 여당 실세로서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못했죠. 반대를 하고 묻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기네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 부족 웬 말이냐? 지난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의사협회는 반대했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배치의 문제다라며 불균형을 해결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18년간 숫자가 묶여 있다. 3,058명이라는 숫자가 묶여 있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구 대비 좀 늘어나는 게 자연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구 감소가 지금 자연 감소가 3년째잖아요, 한국이요. 0.78명 출생률인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인구가 계속 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 수가 3명으로 더 증가하게 돼서 이제 OECD 평균 이상을 뛰어넘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4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의사 과잉, 5명 가까이 되면서 의사 과잉이 되는데 그런데 의사협회 측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 그냥 인구수가 줄어드는 아주 작은 측면만 부각을 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의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주장인 거죠. 이번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서 양성하는 이런 것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수입이 더 좋고 자기 실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교육 환경, 생활 환경이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 시스템의 제일 약한 고리, 지방, 24시간 365일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진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이 대낮에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서울에서도 보게 될 거고 가끔 보던 일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